컷셋 컨디셔닝이라고 하는 것은 각 베리어블이 가질 수 있는 값, 즉 도메인이죠. 도메인의 크기를 줄임으로 해서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를 줄이는 알고리즘을 얘기합니다. 스트럭처를 계산하는 거죠. 지금 오스트레일리안 맵이 지금 가운데 있죠. 이 경우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으면은 각각의 어떤 상충되는 요소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. 예를 들어 WA가 그린을 가진다 그러면은 NT는 뭘 가지고 또 SA는 WA와 NT와 Q인가요? 이게 뭐 퀸즐랜드인가? 하여튼 이것들 간에 서로 생각해봐야 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. 이것을 SA에 예를 들어서 그린을 할당할 경우 이 나머지들은 굉장히 단순해지죠. 얘네들은 그린을 가질 수, 그린이 아니고 블루죠. 블루를 제외한 다른 두 가지 색상, 즉 그린과 레드만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얘들은 생각할 것이 도메인도 크기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각각이 선택해야 될 색상도 NT 같은 경우에는 WA와 Q만 생각하면 되지 SA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. 이렇게 되면 일이 굉장히 단순해하게 됩니다. 마찬가지 레드를 할당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되고 그린을 할당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각 베리어블의 도메인의 크기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도 줄어들게 됩니다. 이것을 우리는 컷셋 컨디셔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컨디션 뭐 용어의 컷셋 컨디셔닝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퀴즈가 있습니다. 아래에서 이 그래프에서 가장 작은 컷셋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각 베리어블의 도메인의 크기가 가장 작게 되고 그리고 각 도메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색상에 있어서 경우의 수를 줄이는 최대한 줄인 형태가 가장 크기가 작은 스몰스트 컷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것을 가장 어떻게 하면 가장 경우의 수가 적게 할 것인가. 각 노드가 가질 수 있는 색상은 마찬가지로 레드, 그린, 블루라고 가정을 합니다. 한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위에 이 그림과 같이 한번 이렇게 트리 구조로 내려와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것이 퀴즈입니다.